to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친하게 지내고 싶은 하이틴 요정들이 이번에는 더위 사냥꾼으로 컴백했습니다. 위클리의 대장토끼, 에너지한 조반비 세 분과 오늘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위클리, 안녕하세요. 위클리입니다. 예, 개인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리더 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막내 올해로 20살이 된 조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지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니, 드디어 제 막내 우리 조아씨가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컴백이 굉장히 특별한 게 막내까지 다 성인이 된 상태에서 하는 첫 컴백이잖아요. 네. 근데 조아씨가 보기에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예. 뭔가 멤버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네. 리더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봐도 확실히 조금 더 돈독해지고 예. 한층 더 끈끈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 위클리봉이 이렇게 네. 보였잖아요. 네. 그 사실 그 위클리봉을 보면서 공연한 게 처음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저번 컴백 중간에 네. 이게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있는 상태로 컴백한 게 처음이었어요. 네네네. 아니, 그래서 어땠어요? 그 현장에서의 마음은 일단 저희 뭔가 세트나 예. 의상 컨셉에 맞춰서 예. 그 응원봉 색깔을 바꿔주셨거든요. 예. 그런 것도 너무너무 귀여웠고 뭔가 저희가 그 응원법이랑 응원봉이랑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네. 불러일으켜서 더 예.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새롭게 네. 좀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그 인기가요에서 예. 저희 응원봉을 그 이렇게 그 뭐라 인서트를 따로 네. 촬영을 또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여서 이번 컴백에 또 좀 달라진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제일 놀랬던 거는 지한 씨가 탈색을 해가지고 저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요? 가장 처음에 도입부에 나오는데 맞아요. 아 이게 누구야? 아 이게 뭐야? 아, 맞아요. 어떻게 된 거야? 막 아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애 첫 탈색 과 염색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사실 라이츠온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기도 예. 하고 또 여름 컴백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원하고 큰맘 먹고 탈색했습니다. 예. 왜냐면 쉽지 않은 도전인데 그죠?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위클리 모습을 이번 컴백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썸머송으로 컴백을 하셔서 오늘의 주제는 예전에 사랑받았던 썸머송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요즘에 썸머송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썸머송은 어떤 곡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지금부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억의 썸머송부터 시작할게요. 순한 썸머송으로 2015년 여름을 접수했던 에이핑크의 리멤버가 추억의 썸머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했었어요. 예, 이거 에이핑크 리멤버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예, 지금도 안무를 다 이제 기억을 하고 네, 있을 정도로 네. 예,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던 곡이고요. 지난번에 부름부름 활동할 때 우리 정은지 씨가 네. 커피차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때 느낌 어땠어요? 아 진짜 저희가 그때 뮤직비디오를 예. 양양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양양. 막 촬영을 끝내고 아 너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눈물
나오시고 정말 그 고생했다고 딱 왔는데 커피차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커피차를 누가 보내주신 거지? 하고 봤더니 은지 선배님이 딱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너무 힘이 났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정은지 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지 씨가 요즘 드라마 낮과밤이 다른 그녀에서 네. 주인공으로 활약몰이 중입니다. 네. 조아 씨가 이번에 연기 예술학과? 그죠? 네, 성균관대 축하드리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축하할 일이 많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연기를 가르치는 곳인 거죠? 네, 맞아요. 예. 연기 수업 봤습니다. 조금 접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일단 사실 1학년이라 뭔가 네.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기보다는 약간 기초 훈련들을 네. 많이 하는데 뭔가 연기 예술학과 인데 또 약간 연기뿐만이 아니라 뭐 발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아크로바틱적인 네. 몸의 기술 같은 걸 많이 배워서 신기하고 엄청 새롭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돌 연습생 하고 한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되더라고요. 뭔가 네. 처음에 기본기나 아이솔레이션 같은 거를 하길래 그렇죠. 앞에서 하고 그래.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접근이 쉬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아, 이게 연기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군요. 예, 아이돌 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었고 예. 그리고 우리 동국대 연극학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연기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연극 특히 예. 연극도 너무너무 매력 있고 뮤지컬도 너무 그쵸? 매력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뭔가 아이돌은 아이돌, 위클리, 수진 이렇게 네. 하나의 타이틀로 네. 이렇게 인생을 보여준다면 그렇죠. 연기는 조금 다양한 사람의 삶을 보여줄 수 있고 제가 그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다른 인물로 살아본다는 게 가장 맞아요. 큰 단점일 것 네. 같아요. 예.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7위 공개합니다. 매일 새롭고 특별한 일주일을 만들어주는 위클리가 이번엔 더위 사냥꾼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이즈 서머 퀸 위클리의 신곡 라이츠온이 요즘 썸머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곡입니다. 위클리의 라이트 온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앨범 발매하자마자 홍콩, 인도네시아, 벨기에 등 아이땡즈 탑 앨범 차트 5개국에서 탑 10위를 기록한 곡이고요. 미국, 캐나다, 일본 차트 진입에도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기록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기록을 글로볼 때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네. 그런 뭔가 그런 열정도 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번에 투어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예, 멀리 가시던데 이번에 맞습니다. 예, 미국으로. 자, 뭐 어떤 공연이 될 예정인지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일단 저희가 올해 초에 첫 한국 팬미팅과 첫 일본 팬미팅을 예. 토대로 조금 공연에 대한 감을 살짝 잡아서 저희가 예. 샌리스트 짜는 거에도 직접 의견을 많이 냈고 네. 조금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예. 이제 미주에 계신 데일리 분들께서 네. 즐기실 수 있는 무대도 함께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함께 좋겠습니다. 즐겨야 되는 무대군요. 네. 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무사히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뮤직비디오 지난번에는 양양이었는데 이번에 네. 어디였습니까? 이번에도 네. 양양. 아니가 여기는 양양 홍보대사를 하셔야 돼요. 예, 뮤직비디오 두 편 다 양양에서 근데 저 양양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괜찮다.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이번에도 역시 양양에서 네. 예. 모래사장에서 그냥 춤을 추는 모습들이 맞아요. 조금 야 이거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미끄러워도 문제지만 그 약간 무겁죠. 발에 빠져서 네. 계속 예. 그러면 이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희가 네. 또 열심히 춤을 추느라 네. 탄 네. 멤버들도 많고 그렇죠. 멋대로 타기도 하고 네. 네. 그때는 양양에 사람 많이 없을 때 촬영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없긴 했는데 예. 그 옆쪽에 서핑하시는 네. 분들이 계셔서 맞아. 저희가 너무 낭만이다. 우리도 물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날도 더운데 네. 들어갔어도 예, 시원했을 거예요. 네. 자, 요트 촬영 어땠습니까? 요트. 와, 쉽지 않았어요. 진짜 쉽지 않았는데 네. 저랑 지한 언니가 진짜 요트를 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서 네. 요트 촬영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 네. 바람도 많이 불어서 배가 엄청 이렇게 흔들리기도 네. 하고 해서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처음엔 무섭군요. 네. 네. 또 멀미약을 못 먹고 타가지고 멀미도 약간 하고 했지만 네. 이제 또 결과물을 보니까 힘들었던 게 싹 날아가더라고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5분 정도는 계속 무섭죠. 그 네. 뒤에 좀 5분 더 가요? 저는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요. 네, 꽤 무섭구나. 맞아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었고 네. 정말 양양 바다 한가운데서 찍어가지고 나가죠. 그 끝까지 나가니까 끝까지 예. 나가서 너무 무섭다라는 예.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요트로 혹시 이제 타실 분들한테 처음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잖아요. 요런 네. 거 준비해라 뭐 있어요? 마음가짐 플러스 뭐 멀미약이라든지 뭐 예, 일단 멀미약은 드시는 게 좋을 것 좋을 같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겁이 많으시면 뭔가 다른 해양 스포츠를 먼저 좀 도전하시고 예. 그다음에 요트를 타시는 게 조금 덜 무섭지 않을까. 난이도가 꽤 높았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뮤직비디오 촬영 중에 제일 힘들었던 씬 뭐 있었습니까? 제일 여러 번 갔던 씬이라든지. 아, 저 제 개인적으로는 예.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은 조명을 사용을 네. 하는데 이제 해변가는 이미 햇빛이 있는데도 조명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그 컷이 정말 딱 쓰여야 되는 컷이라 이게 네. 오케이 컷이 나야 되는데 네. 눈이 너무 부셔서 못 떠요? 제가 계속 못 떠서 감독님이 한 번만 눈 제대로 뜨고 찍을게요. 그래서 진짜 빡 뜨고 네. 찍어서 그게 딱 나왔습니다. 네. 아, 이게 그 장면이 오히려 오래 걸렸군요. 다른 뭐 네. 군무신이나 이런 네. 것보다도 네. 눈을 못 떠서 눈 떠신. 예, 알겠어.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예, 우리 수진 씨의 그 장면을 눈여겨 볼게요. 네. 라이츠온 노래 중간에 웃음 소리에는 우리 조아 씨가 녹음한 거로.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녹음 아예 안 하셨어요? 네, 그게 네. 조화 파트 중간에 있는 네. 거라. 그래서 아예 그냥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조화 씨가 다. 아, 네. 그래서 카메라 있으니까 예, 그 웃음소리 오늘 스페셜 버전으로 우리 수진 지한 씨 버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그럼 원조를 한번 보여주면 그렇죠. 따라해볼게요. 네네. 라라라라, I turn your lights on. 약간 담백하게 담백합니다. 근데 한번 뭐 다른 버전으로 좀 더 비글 버전도 괜찮아요. 예, 원하는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한 씨 갈게요. 네. 3, 2, 1 큐. 라라라라라, I turn your lights on. 하하하. 너무 정직하게 했다. 하하하하. 예,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 갈게요. 네. 자, 3, 2, 1 큐. I turn your lights on. 헷. 매력적이다. 괜찮지? 매력적이다.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하하. 뭐 이런 버전으로 여러분 특별하게 저희가 스페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예, 이런 웃음소리 이게 들으면 또 기분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예, 예. 자,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6위 공개합니다. 네, 유니크한 컨셉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일렉트로닉 팝 썸머송 FX의 핫 서머가 추억의 썸머송 6위 차지했습니다. 핫 서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6위 공개합니다. 비키세요. 대세 아이돌 아이들이 왔다. 아이들의 클락션이 요즘 썸머송 6위 차지했습니다.
자, 클락션 아이들입니다. 예, 챌린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정말 네. 많은 또 친구들이 예, 이 챌린지에 참여를 했는데요. 어, 이번에 우리 위클리도 많은 친구들과 또 챌린지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우리 깃털 채연 씨하고 조아 씨가 인기가요 끝나고 그 네. 2층에서 촬영을 했는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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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많이 하셨잖아요. 지한 씨도 많이 했잖아요. 네. 누구 규빈 씨 했고 세은 맞아요. 세은 했었고 언니랑. 네. 혹시 뭐 또 특별히 아 그리고 이준 씨하고도 하고 우리 수진 씨 네. 아, 누구랑 했었죠? 수민이랑 하고 이준 네. 하고 정말 많은 후배들도 도와줬는데 혹시 네. 특별히 좀 감사 인사 전할 분 계세요? 아 어, 저는 예. 세은 언니한테 네네. 스테이시 세은 예. 언니한테 어 사실 저희가 데뷔하고 같이 연습생 생활을 예. 같이 연습생 생활을 하고 예. 데뷔는 이제 다른 곳에서 하게 되었는데 네. 저희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챌린지를 같이 찍었어요. 왜냐면 이번에 활동이 겹쳐가지고 맞아요. 네. 겹친 적은 꽤 있었는데 짧게 겹쳤어서 예. 언니랑 항상 아쉽다 그냥 연락에 안부 안부의 연락만 주고 예. 받았는데 예. 언니랑 이번에 또 제 생일을 찍어가지고 와 되게 생일 선물 겸 되게 잊지 못할 추억이 또 생긴 것 같아요. 세은 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조한 씨는 뭐 윤서 씨하고 촬영하고 채연 씨하고 촬영 별 어려움 없이 금방 찍었어요? 어 네 엄청 두 분 다 너무 예.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랑 예. 찍어가지고 또 함께 그쪽 챌린지도 같이 찍고 그렇죠. 해서 너무 재밌게 찍었습니다. 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챌린지 네. 난이도가. 그래서 미리 영상을 좀 받아서 보고 이 현장에 가는 후배들도 많단 말이에요. 라이처는 어떻게 난이도 예 다른 후배한테 이렇게 건넸을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별 몇 개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섯 개 중에? 후배들이 이제 조금 이제 눈빛을 피하고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세네 개? 세네 개? 세네 개? 손동작이 조금 헷갈려. 헷갈려. 맞아요. 예, 맞아요. 손동작 때문에 한 4점. 5점 네, 중에 네. 별 5개 중에 4점 정도. 네. 예. 앞으로도 이제 음악 방송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 댄스 우리 챌린지와 예, 여러 가지 무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5위 갑니다. 맞선 집착돌의 아련함과 청량함을 담은 노래 인피니트의 그의 여름이 추억의 썸머송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인피니트 그의 여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남우현 씨는 하트 자판기 예 하트 유통업자로 유명합니다. 정말 수많은 하트들을 만들어낸 창시자인데요. 예, 이제 음악 방송할 때 제이 씨가 이게 하트 하자는 거를 우리 수진 씨가 딱 막으면서 네. 예 아주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혹시 얘기해주고 싶은 비하인드 있어요? 이게 저희가 엔딩 때 네. 둘둘씩 포즈를 예. 해가지고 예. 엔딩을 둘씩 잡히는 게 그렇죠. 많았는데. 예. 그 전에 이제 뭘 하면 좀 네. 팬분들이 좋아하실까 네.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엔딩이 각자 볼하트를 하면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합칠까 하다가 네. 아 너무 뻔하다. 아~ 너무 뻔하다 해서 제가 네. 아, 그럼 내가 막아야겠다 했더니 아~ 제이가 좋아요 해서 네. 제가 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짤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예. 혹시 앞으로 하고 싶은 엔딩에 카메라 보시고 각자 해주세요. 자 엔딩. 엔딩에 이제 각자 걸렸다고 생각하면 예. 네, 네. 하트 부탁드립니다. 3, 2, 1 큐. 아 이렇게 다 세 분 다 다른 하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하트를 보여주네요. 음악 방송 예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예, 우리 데일리 분들이 이 하트 또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5위 갈까요? 네, 보사노바 레게 맛 여름 노래 오마이걸의 내 얘길 들어봐가 요즘 썸머송 5위 차지했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지금 너 때문에 오마이걸 피처링 스컬 하하입니다. 내 얘길 들어봐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효정 씨가 등산이 취미예요. 그래서 예, 너무 유명하죠. 부장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예. 근데 우리 리더 수진 씨도 등산을 좀 즐겨 하셔서 등산의 가장 큰 매력이 뭔가요? 저는 등산도 좋아하고 산책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그걸 완등하고 나면 뿌듯함이 있고 그 자연의 냄새를 맡는 게 저한테는 약간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스케줄 하면 보통 도시에만 있고 뭔가 그 풀의 냄새를 맡았을 때 좀 네. 정화되는 그런 게 있어요. 위클리 멤버 중에 가장 등산이 필요한 멤버 딱 한 분만 데려갈 수 있어요. 누굽니까? 필요한 멤버야? 예. 아니면 좋아하는 멤버? 좋아하는 멤버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멤버는 지한인 것 같고 필요한 멤버는 좋아하는 진짜? 왜 필요해요 우리 막내? 일단 지한이는 저랑 같이 산책을 되게 많이 맞아요. 하는 멤버예요. 그래서 등산도 같이 잘 할 것 같고 좋아하는 약간 중간에 힘들어할 것 같다. 진짜? 지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뭔가 등산을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등산 자주 해요. 아, 그래요? 자주 하세요. 네. 어렸을 때. 그랬구나. 그래서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 네네.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인증 한번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위클리의 수진, 지한, 조아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위클리 러브게임 혹은 위클리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4위 공개합니다. 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원조 썸머 퀸 시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가 추억의 썸머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지금 온 국민이 이 춤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 꼭 봐주세요. 세 분도 안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기부터 정말 청년까지 예 맞습니다. 정말 큰 사랑받은 안무였고요. 터치 마이 바디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4위 공개합니다. 청량함으로 Lights On! K-POP 팬들 사이에서 명반으로 꼽히는 앨범의 타이틀곡 오는 오프의 Complete가 요즘 썸머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컴플릿 흐르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오는 오프가 예 DJ 하는 그 라디오 네. 하셨잖아요.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예, 그분들이 라이천 이거 얘기하죠. 네, 예, 그 인사법이 네. 예 수년 전부터 쓰고 왔었는데 오는 오프가 예 네.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그 저희가 이번 라이천으로 컴백을 했는데 예. 딱. 라이촌! 그렇죠. 인사하시는 오는 오프 선배님들과 예. 함께 라디오를 하게 돼서 네. 이거는 뭔가 평행 이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어쩜 딱 그렇게 통하기가 네. 쉽지가 않은데 물론 내 포즈는 약간 다르지만은 네. 예, 남자 버전도 여자 버전의 라이촌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막내 유 씨가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 종아 씨. 어떻게 내가 좀 사랑받고 있는 동생이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을까요? 항상 느끼는 거예요. 항상 느껴요. 항상 아니야? 아닌가? 항상 느끼고 예. 연습생 때부터 저는
뭔가 동생 막내라는 걸 연습생을 하면서 처음 예. 이제 느껴봤는데 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예. 누구보다 막내에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습니다. 예, 팀대 막내. 네. 그래서 막내가 보기에는 아, 나보다 더 좀 어린 것 같은 언니 누가 있습니까? 아, 이 언니 내가 좀 보살펴줘야 되겠는데. 근데 다들 뭔가 언니의 미가 있으면서도 네. 애교가 다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오히려 약간 수진 언니가 조금 애교랑 장난기가 좀 많아진 것 같고 네네네.랑 멤버 제이 언니가 네. 좀 애기미가 있어요. 애기미가 있어요. 네. 예, 귀엽습니다. 네. 제이씨. 예, 원앤오프가 리더가 두 명입니다. 예, 온팀 리더, 오프팀 리더. 예, 두 분이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리더인지 지한 씨가 보기에 우리 수진 씨는 궁금해. 어떤 리더입니까? 언니가 최근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저희랑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예. 또 언니가 완전 극 T 인간이었는데 멤버들 맞아. 덕분에 예. F가 됐다고 예. 하는데 그 말에 사실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그 뭐 공감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저희가 위클리가 여섯 명에서 예.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서 되게 예.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뭔가 감동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예. 막내가 보기에 우리 언니 어떤 리더입니까? 사실 저는 항상 그냥 뭔가 그냥 따뜻한 느낌의 언니를 볼 때마다 항상 받는 것 같아요. 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뭐 평소에 그냥 우리끼리 사적인 대화를 하고 노는 시간에도 뭔가 리더의 그 자리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항상 언니는 뭔가 그냥 언니로서 네. 뭔가 친구로서 가족 같은 사이로서 그런 따뜻함을 뭔가 위클리한테 가장 많이 주고 있는 멤버가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최고의 고마워,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예, 어떤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저는 데뷔 초에는 되게 엄격한 뭔가 이 뭔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네. 일단 이 상황을 내가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겠다 네. 이런 마음이 앞섰다면 원래 티가 그래요. 네. 그런 책임감이 엄청 그래서, 크거든요. 네. 멤버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맞아. 사람이었는데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 네. 거예요. 리더 역할이. 예. 근데 이제 멤버들도 어느 정도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알고 잘 하니까 예. 이제 조금 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 그게 잘 통했나 봐요. 진짜 멤버들 칭찬을 많이 그래. 해주네요. 멤버들이 많이 성장해서 언니가 그래도 T에서 F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생겼습니다. 예. 너무 좋은 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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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해서 추억의 선물송 3위 공개합니다. 이게 뭐지? 이거 알아요? 화러의 소주 원샷 우럭 투게더 예,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어요. 예. 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추억의 썸머송 3위 차지했습니다. 자,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화러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한 씨? 예능에서? 네, 맞아요. 그죠? 예능에서 네. 엄청 뭔가 MT 같은 예. 컨셉의 예능을 보게 되면 항상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깔릴 때가 맞아요.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이 네. 파트입니다. 우럭 투게더 예, 이렇게 가사를 예, 불렀었습니다. 예. 나에게로 예, 떠나는 여행인데요. 수진 씨가 올해 네. 삿포로로 부모님 가족 여행 맞아요.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이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한 삿포로에 또 한국 분들이 엄청 많이 가 계십니다. 예. 시원한데 그때 갔을 때는 느낌 어땠어요? 일단 제가 데뷔하고 가족 여행이 처음이었거든요. 4년, 5년 만에 처음 간 거라 너무너무 행복했고 네. 부모님이랑 가족들도 너무 좋아해 줬고 네. 또 정말 알차게 네. 저희 가족들이 완전 제이여서 네. 막 종이에 기차 표시가 막 프린트해가지고 막 지도 뽑아서 막 예약 시간에 막 그래서 덕분에 네. 그 삿포로 엄청 사람이 많아서 네. 다 웨이팅이 심했는데 네. 그래도 좋은 곳 맛있는 거 잘 네. 먹고 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과 가족 여행 떠나실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첫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일단 삿포로처럼 좀 핫한 곳에 가실 때 무조건 다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웨이팅이 너무 많고 미리 예약을 다 해야 돼가지고 조금 피이신 분들도 좀 제이처럼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획을 좀 철저히 미리 짜서 가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에스파의 윈터 씨가 고등학교 때 민경훈 씨 닮아가지고 별명이 김민경훈이었대요. 그래서 별명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세 분도 혹시 학창 시절에 별명 있으면 좀 생각나는 거 알려주세요. 저는 중학생 때 저희 중학교에 반이 엄청 많았어요. 한 13반 정도까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었어서 그 저는 되게 숨기면서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연습생한테 연예인 할 거래. 그래서 야 있잖아 그 연습생 있잖아 하면은 별명이, 저였어요. 지한이는 연습생이야. 별명 연습생이었어요. 연습생이었어요. 그럼 다 알고 있어요. 이름 지한은 몰라도 야 걔 연습생 하면 모두 다. 야 그 있잖아 3반 그 연습생 있잖아 하면 저였어요. 그 많은 반 중에 그럼 연습생이 한 명밖에 없었네요. 또 다른 반에도 있을 법도 한데.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인지는 잘 모르고 저로 다 그냥 통합해서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연습생 또한 했던 그 친구는 데뷔했습니까? 데뷔했어요. 아이칠린의 예주라고. 아이칠린 예주. 그때 같은 학교에. 저희 둘 다 우리 얘기하지 말고 꼭 숨기자 했는데 결국엔 친구들이 다 알게 됐어요. 결국 그 사내연애 같은 거예요. 복사기까지 다 알게 되는 연습생 우리 지한 씨. 그리고 조한 씨는 생각나는 별명 있어요? 저는 별명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되게 약간 막 친구들한테 막 웃긴 표정하면서 막 보여주고 장난치고 이런 걸 좋아해서 빙구. 조빙구. 조빙구였구나. 조빙구. 빙구도 많이 불리고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건 빙구. 조빙구. 귀엽다. 수진 씨는? 저는 학교 다닐 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때는 이름으로 순대라고 많이 불렸는데 무조건 그때는 순대라고도 불렸고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알게 된 거는 너무 부끄럽지만 잠실 여신이라고 아주 어필해줘야 돼요. 잠실 여신. 근데 이거는 졸업하고 이제 친구들이 너 이렇게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한 씨처럼 나중에 잠실 여신으로 앞으로 잠실 여신 좀 밀어요. 수진 씨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번에도 뮤직비디오도 그 헤어 지금 찰떡이잖아요. 찰떡 여신 자체 잠실 여신으로 좀 밀어요. 잠실 여신 이수진으로 여러분 많이 밀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삼마성 3위 공개합니다. 한여름밤의 파티걸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잇 어웨이가 요즘 썸머송 3위 차지했습니다. 댄스 나이더웨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발매되자마자 두 달도 안 돼가지고 뭐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3억 뷰를 넘은 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애프터스쿨도 1억 뷰가 넘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인데 그때와 지금 이번 컴백 해보니까 좀 달라진 점, 성장한 점 뭐가 있을까요? 달라진 점, 성장한 점. 저희 멤버들 간의 그런 믿음이 더 끈끈해진 것 같고 케미가 요즘에 너무 장난 아니에요. 척함탁이에요? 각자 본인들 직캠 영상 좀 찾아봐요.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올려준 그 영상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뭔가 가끔은 좀 뭉클할 때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리더의 입장에서는 본인 거 제일 많이 봐요? 아니면 멤버들 걸 더 좀 신경 써서 봐요? 어때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보긴 하는데 네. 전 전체 지킴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전체 지킴을 제일 많이 봐요. 네. 그래도 다 보이죠? 안무 이렇게 보면 어 여기 좀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지. 보이지. 지한 씨는 어때요? 본인 지킴과 멤버들 지킴. 저 제 지킴 열심히 봅니다. 네, 리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 지킴이 더 중요하니까. 막내는 어때요? 저는 사실 전 제 지캠을 막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었는데 예. 요즘 들어서 지캠 좀 예. 봤던 거는 제가 다시는 안 보는데 아. 요즘에 봤던 것도 또 보고 그래 여유 그런 게 좀 달라졌네요. 어, 여유 생겼다. 예. 어, 여유가 생긴 거죠. 네. 예. 우리 트와이스 나연 씨 그 배경하면 나를 배경으로 하면으로 하면은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본인설 네. 본인이 얘기해가지고 좀 다른 연예인들도 나연 씨를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저장해놓은 분들이 계신데 혹시 폰에 저장 어떤 그림으로 돼 있는지. 저는 핑크색 배경화면에 네. 별 친구들이 엄청 뭔가 있는 네. 되게 키치하면서 귀여운 배경화면을 해놨고요. 지금 해놨어요? 네. 네. 조아 씨는? 저는 쭉 그냥 아이폰 기본 배경화면. 아, 막내들이 꼭 이러더라고. 막내들이 오히려 진짜요? 네, 오히려 언니들이 네. 오히려 트렌디하게 막 바꾸고 막 하는데 맞아요. 막내들 이런 막내 많더라고요. 기본적인 걸로 하다가 이제 학교 입학했을 때만 네. 이제 갑자기 자부심이 생겨서 예. 학교 마크로? 옷 입고 어. 있는 제 셀카 걸셀카를 넣고 했었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예, 우리 수진 씨는 어때요? 저는 몇 개 있는데 약간 흰색 물이 네. 있는 약간 맞아. 일렁일렁한 아, 그런 네. 사진이랑 저희 외할아버지가 사진을 되게 잘 찍으셔서 네. 할아버지가 찍어주신 사진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몇 개가 있다는 거는 좀 골라서 네. 바꾸신다는 네. 거잖아요. 요즘 이게 꾹 누르면 이렇게 자기가 설정해서 이걸 고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 개 해놓고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예, 쓰고 있습니다. 폰 배경화면 이번 앨범으로 네. 예, 좀 바꿔주세요. 아, 네.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네, 좀 바꿔주세요. 예, 자 계속해서 추억의 썸머송 2위 공개합니다. 허가, 코요태 등등 많은 가수들이 커버한 여름 노래 유피의 바다가 추억의 썸머송 2위 차지했습니다. 유피 바다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썸머송 2위 공개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네, 명품보다 샤이니 스펙 샤이니의 뷰가 요즘 썸머송 2위 차지했습니다. 자, 샤이니의 뷰가 흐르고 있습니다. 안무를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제가 네. 진짜 이 노래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안무를 따로 카피하지 않았는데도 눈에 기억나요? 너무 익어서 기억이 나요. 아, 뭐 온 국민이 사랑한 안무긴 했는데 네. 지난번에 부름부름 때 왔을 때는 우리 소은 씨가 또 그렇게 안무를 자판기처럼 다 외우고 있더니 오늘은 또 수진 씨가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박자를 쪼개가면서 지금 춤춰주고 있습니다. 샤이니 태민 씨가 무인도에 같이 갈 멤버로 민호 형을 선택했어요. 민호 형이라면은 뭐 뭐든지 다 해줄 것 같다. 예, 나를 구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멤버들이랑 위클리가 만약 무인도를 간다면 와우.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멤버 누가 있을까요? 누굴 제일 의지하게 될까요? 한 명만 골라야 되는 거죠? 두 명 고를까요? 두 명이면 너무 든든하겠다. 그러면 한 명만 골라봐요. 일단. 저는 조아를 데리고 갈래요. 아니 좋아요. 이유는요? 일단 겁이 좀 없는 편이고 그러네. 겁이 없어서 잘 헤쳐나갈 것 같고 예. 그리고 약간 새로운 거를 잘 개발해 뭔가 활용을 잘한다 예. 해야 되나? 예. 뭐 똑같은 물건을 봐도 뭔가 저는 아 이거는 뭐 컴퓨터니까 검색만 해야지 그렇죠. 하면 뭔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활용도 잘 하는 것 같아서 네네.
뭔가 저를 잘 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한 씨가 생각하는 한 명은 누굽니까? 저는 소은 언니요. 오, 저는 왜요? 지금 없는 소은 언니인데 소은 언니가 요리도 할 수 있고 맞아 소은 씨 언니도 겁이 없어서 뭔가 물고기 같은 것도 착 잘 잡아줄 것 같고 그 소은 씨가 체력이 또 좋잖아. 아, 그렇죠. 좋아 좋아 체력이. 맞아요. 그리고 언니가 또 되게 리더십 있게 이거 맞아요.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딱딱 잘 정해줄 것 같아가지고. 네 소은 씨. 그럼 우리 막내가 보는 한 명은 누굽니까? 아 너무 어려운데 본인이에요? 아 근데 저는 혼자 가면은 못할 것 같아요. 누구라도 한 명이 있어야. 멤버는 다 같이 간 설정이에요. 예. 아 어렵다. 근데 막 일단 주 같은 경우는 소은 언니는 약간 통나무 같은 걸로 집을 지어줄 것 같아. 그래. 소은 씨는 그러고도 나아. 그래. 수진 언니는 어떻게든 밥을 해줄 것 같고. 네네. 이제 지원이는 막 언니가 워낙 추위도 타고 이러니까 담요 같은 게 많아서 또 그런 갈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을까. 네네. 결국은 다 필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 세 분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게 상상이었고요. 예,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썸머송 1위 공개합니다. 2000년 혜성처럼 등장한 왕자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가 추억의 썸머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혹시 그녀가 왔을까 고래 불러봤지만 반짝 대머리 아저씨 자기 불렀냐고 되묻고 새벽 뱃살 접힌 아줌마 여기 목욕탕이 아니에요. 제발 때 좀 밀지 마세요. 그녀가 달아나요. 새까만 선글라스에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여름밤을 그린 리메이크곡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이 요즘 썸머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여름밤의 꿈 이 곡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거예요. 못한 얘기 없어요. 오늘 오랜만에 러브게임이 다시 찾아와서 수진 씨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선배님과 좋아하는 노래 마음껏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막내 어땠어요? 오늘 20살 되고 네, 저도 이렇게 단체 라디오 말고는 이제 유닛으로 나오는 거는 이번 활동에 처음이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또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라이트온 활동은 끝났을 것 같은데 우리 멤버들 그리고 함께해준 데일리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 지한 씨는 뭐 늘 항상 러브게임 가족처럼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더 감사드리고요. 요즘 썸머송 7위 했던 위클리 라이트온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컴백 때 또 만나요. 제발 맞아요. 다음 컴백 사실 이제 멀리 미국까지 또 공연을 가기 때문에 공연 잘 다녀오시고 더 좋은 또 새로운 앨범으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 오늘 너무 행복했고 마지막으로 끝인사 카메라 보시고 데일리 사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자, 둘, 셋 데일리 사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